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지난해 정계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그 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벌이면서 합의를 해낸 약속이었습니다. 1월 선거제 개혁안 처리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이 이제 불과 나흘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정계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도 1월 내에 선거제 합의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거제 합의 관련해서 참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될까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이후에 네네. 지금까지 20년 동안 논의가 거듭돼 왔지만은 아직 결실을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논의를 해왔지만은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더 나빠졌어요. 예. 1988년 당시에 이제 현재 현행 제도가 처음 적용된 선거였는데 그때는 비례대표 의석이 76석이고 네네. 그 비례성이 3대 1 수준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비례 줄이고 지역구 늘려가면서 지금 47석으로 비례 의석이 줄어들어서 네네. 결국 비례성이 5.4대 1로 악화됐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선거제도로부터 큰 부당한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양당이 결국은 이제 말로는 이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하자고 하면서 네네. 지역구만 늘려왔어요. 예. 그만큼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이번에 국민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 의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라는 전제를 다루셨습니다만 이게 또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정된 데드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2월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도 선언을 해서 이게 네. 지금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아니 정말 유감스러워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 위원장님도 국회의장님도 한국당 보이콧 선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작년 연말 새해 들어오면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금 새로운 국정조사 특검 제안하다가 결국 보이콧 선언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12월 말에 그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공기업 채용 비리 예? 네네.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잖아요. 예. 뭐 합의된 것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처럼 네네.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니까 국민들 쫓아가기도 어렵고 스스로 제1야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 선거제도 개혁도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지금 사실상 어렵게 됐는데 그 책임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아직 네네. 당론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 한국당에서는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뭐 현안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그, 한국당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200대 100 네. 이야기까지도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거대 네. 양당의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안을 지금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제 저희가 원래 1월 말까지 하도록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1월 달에 다른 상임이 뭐 열리지도 않는 1월 달에 정계특위는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회를 소집해서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정계특위위원님들, 여야 간사님들은 어떻게든지 그 안을 도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예. 이게 이제 문제는 당적인 의지가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의
지도부들이 의지를 실어줘야 결국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실 거니까요. 네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안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당정 논의를 통해서 당의 당론이라기보다는 협상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네. 조금 이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당론이 없다 보니까 예. 장제원 간사께서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본인 책임하에 제시를 한 거죠. 도농복합형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도농복합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느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협상 논의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해서 이정미 그 정의당의 대표는 집권 여당이 자기 공약을 죽기 살기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해도 부족할 텐데 이거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정말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당한 선거제도를 20년 가까이 감내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연동형 비례를 100%는 안 되고 여러 당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자 하는 것이 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섭섭하지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실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보십니까? 예. 네네. 다소 지금 야3당의 의지에 비추어서 또 국민들이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은 네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실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두고요. 예, 예.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의 대표인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국민 주권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를 대폭 줄이면서 의원 수를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정도로 지금 불신을 갖게 된 가장 큰 책임이 국민들이 정권을 주었던 양당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던 양당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국회 개혁 요구를 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예. 국민들께 응답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뭐 국민 여론을 핑계로 해서 예. 국회 개혁에 관해서 어떤 지금 안도 안 내놓고 진행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적이라고 보고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그동안에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혁신하고 일자라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뭐 안 된다 하시면 그건 수용을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런데 예. 그런 국민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네. 국회 과감하게 개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국민들의 그 요구를 왜곡한 그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그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개혁의 발걸음을 외면하거나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의
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자기식의 해석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일정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회 네네. 법에 따라 가지고 21대 내년에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5일까지 지역구를 확정을 하고 또 그 네. 이전에 또 한 달 전에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정말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 획정위원회에서 저한테 촉구 공문이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 제출을 하려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끼리만 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선거구를 조정하는 지역에 실사도 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국회 각 당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네. 원래 적어도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확정하려면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선거제도 그 기준이 되니까요. 네네. 그거를 확정해줘야 된다고 해서 야삼당이 12월 달에 농성을 한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 법적 시한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선거제도에 대한 그 농성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 자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냥,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하다가 시간 끌고 결국은 막바지 한 40여일 앞두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그냥 그 계약하고 말았거든요, 그동안. 그 같은 상황에서 그 지연돼서 21대 총선도 결국엔 현행제도로 치르려는 것이 양, 거대 양당의 속내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국회법이거든요. 같은 국회법이에요. 그러면 네네.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4월 15일까지는 확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각오로 지금 각 당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늦어도 한 2월 안에는 2월 임시국회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2월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참.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어쨌든 제일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계신데 문제는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실력으로 정말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국민들께 그 의지가 전달되지 않겠나. 네네. 그리고 어쨌든 사인을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이 1월 말까지 안 된 이 선거제도 어떻게 힘실어 주실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좀 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선거제 개혁 연관해서 아까 그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 네. 현직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한 대국민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요. 대통령께 네.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인지요? 대통령께서는 뭐 일관되게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실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도 하셨고요. 네. 저희가 좀 이제 여야 간에 입장이 조금 조율이 되면은 최종적인 타결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그 관련된 당과 연관된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지역구 보궐선거 4월 3일인데 여영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선거고요. 제가 국민들께 특히 창원 유권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창원 성산 선거에 정의당이 한석을 얻는 것은 국회 개혁의 황금주를 얻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노회찬 대표 계실 때에 민주평화당하고 저희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네. 처음으로 원내 협상에 참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서 20년 동안 못했던 특수활동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예. 정의당이 권력과 가까워질 때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어떻게 다른 정치가 펼쳐지는지를 조금은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교섭단체가 해체됐는데 네. 우리 여영국 후보 국회로 보내주시면 다시 저희가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창원고 관련해서 보궐선거 관련해서는요 공식적인 선거가 진행되면은 각 당의 각 후보들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